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2020년 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토론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방안을 개최했습니다. 먼저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바이러스와 감염병의 우리나라 최고 대가들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만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와 사이비 과학이 횡행하는 요즘 한시라도 바삐 과학적 팩트를 체크해드리기 위함인데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신코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신코바의 정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코바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고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 대 인간 감염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서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의 코로나가 사용됐는데요. 영어 이름이 너브 코로나 바이러스여서 공식 명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코바의 가장 큰 위험은 아직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모른다는 건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그 정체를 모르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이라도 철저히 숙지해야 이 난적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하나의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전파되지 않으면 멸종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게 전파란 생존을 위한 지상과제인데요. 바이러스에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전파 경로가 있습니다. 접촉감염, 비말감염, 공기감염인데요. 신코바는 이중 접촉과 비말에 의해 전파됩니다. 여기서 비말이란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을 말하는 것으로 침이나 콧물 등 체액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침방울의 크기는 최소 5마이크로미터로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대충 미세먼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대략 100나노미터니까 자신보다 약 100배 정도 크기의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득실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침방울이 이처럼 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없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침이 튀어도 1m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침을 하면 그보다 훨씬 멀리 튀기 때문에 요즘 TV에서 기침 예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러한 침방울들은 모두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 침방울을 손으로 만져서 입이나 코로 가져가는 접촉 감염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코바는 공기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가라앉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긴데요. 게다가 공기 중에서 신코바의 생존 시간은 길어야 24시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 전염의 예로는 무엇보다 홍역이 있는데요. 홍역의 전염력은 15에서 20에 달합니다. 다행히 신코바의 공기 전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신코바의 정체를 알아봤으니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스와 비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런 차이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해서처럼 신코바를 옮기는 침방울이 최소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KF80의 의미가 평균 입자 크기 0.6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80% 차단한다는 뜻인데 침방울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KF94는 병원의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로 비말 감염보다는 공기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KF94는 심장이나 폐가 약한 사람의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의 경우 오히려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섣불리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무증상이 아니라 증상 초기에 전염되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독을 하고 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코바는 공기 중에서 하루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에이즈나 메르스 때 사용했던 방법을 써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아직은 근원적인 원인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그에 맞춰 치료하는 대증적 치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근원적 치료의 경우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경험했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코바는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와 접촉해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되기도 쉽습니다. 현재 감염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도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지역사회까지 전파되진 않았습니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중요한 모임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치사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의료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한 지역의 의료시설이 미비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속성으로 치료용 건물을 지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신코바가 박쥐 몸속의 바이러스와 96%가 동일하다고 하니 박쥐에서 유래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박쥐를 박멸한다는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쥐 개체수는 포유류의 20%나 되고 또 많은 해충을 잡아먹어 농업에도 중요하고 꿀벌처럼 꽃의 수분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박쥐보다 차라리 우리 인간이 없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신코바에 대해 긴급하게 정리드렸습니다. 과학적 사고, 과학적 생존, 햇반이었습니다.